선생님 뽑기 복잡한 것들을 생각해 왔는데 오늘 기본으로 돌아와서 항상 전기전자 앞부분에 보면은 오음의 법칙, 키리히오프 법칙 끝난 다음에 직경렬 저항이 나오고 거기에 합성저항을 구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항의 직경렬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회로를 볼 때 감각을 좀 키우는 방법 어떤 그런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직경렬 합성저항뿐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 전압분배 회로와 전류분배 회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전기전자를 많이 한 사람은 이걸 보고 합성저항은 얼마냐? RM 플러스 RM이다. 그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전기회로 과정에 뭐 대부분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오음의 법칙하고 키리히오프의 법칙을 알아야 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좀 번거롭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키리히오프의 전압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 상승과 그 폐회로 내에 루프가 형성된 폐회로 내에 전압 상승과 전압 하강은 같다. 그게 이제 키리히오프의 KVL인데 KVL을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VS, 상승이죠. 상승하고 이 전압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걸려서 전압이 이제 하강된다고 보니까 VS 마이너스 여기가 만약에 절정이면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하고 흘러나가는 전류는 같다. 그래서 I는 같은 거예요. I1, 뭐 I2 이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I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은 전압이니까 여기에 전압 강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IR1 빼기. 여기 전압 강화가 또 일어나겠죠? IRL 이렇게 되죠. 이게 제로. 이게 키리히오프의 전압의 법칙. KVL이죠. KVL. 이거 푸는 거는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VS는 네. 이게 이항이 되면 IR1 플러스 IRL이 되죠. 그러면 I라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끄집어낼 수 있고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죠. R1 플러스 RL.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죠. I분의 V. 그럼 여기서도 이 전류, 이 회로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VS. 그러니까 I분의 V를 구하면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넘겨보면 I의 VS는 R1 플러스 RL. 그래서 합성저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하나로 보자 이거죠. 저항을 하나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R1 플러스 RL이다 이거죠. 여기는 RL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직렬 저항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백 개 붙어 있다. 직렬로. 그러면 R1 플러스 RL 플러스 뭐 R3 해서 RN까지.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저항을 더해주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니까. 이제 손에 익었죠. 몸에 익었죠. 합성 저항을 우리가 직렬일 때 구했으니까 그럼 VL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식으로 구해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알 수 있느냐? 키리히오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I1하고 I2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R1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걸린 전압에서 여기 걸린 전압을 빼줘야 되겠죠. 이게 VS, 여기는 VL도 우리가 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것은 VS-VL에 R1으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I2라고 하는 것은 RL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는 이제 VL 빼기 0V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제로준이라고 보자고요. 제로준이. 그래서 VL 빼기 0에 RL을 나눠주니까 이게 같다는 거죠. I1하고 I2 이 절정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으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0V는 뭐 써줄 필요 없고 이게 뭐하는 거냐면 RL하고 VL과 같다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등식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정렬하면 R1 VL equal 이게 넘어가면 RL VS 마이너스 RL VL이 되겠죠. 네. 그러면 VL VL 보이니까 이걸 또 묶어주자고요. 이거 넘기자고요. 이렇게 넘기면 R1 VL 더하기 RL VL equal RL VS 그럼 묶어주면 VL R1 플러스 RL equal RL의 VS가 되겠죠. 따라서 VL을 구하는 겁니다. VL은 이게 분자였으니까 분모로 내려가겠죠. R1 플러스 RL에 RL에 곱하기 VS가 됩니다.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전압이 걸린 걸 구하면 나머지는 VS에서 이 VR을 빼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 나머지가 되니까 그렇게 전압이 분배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가 3V고 얘가 2K이고 1K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걸린 전압은 얼마냐? 그러면 금방 구할 수 있죠. VL은 1K, 2K로 하니까 3K, RL이 1K이니까 1K 곱하기 3V는 지워지고 3분의 1 곱하기 3V니까 1V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1V 걸렸으니까 나머지 3V에서 1V가 여기 걸렸으니까 여기 2V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렬 합성저항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류분배 회로인데요.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해요. 병렬. 두 개 나란히 되어 있다. 아까는 직렬인데 병렬은 나란히 되어 있다. 여기가 똑같이 VS가 걸리죠. 똑같이. 여기 걸린 전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IT로 우리가 전류로 이것은 키리히 오프의 KCL로 한번 생각해보자. 전류 법칙은. 그러면 IT는? IT는 I1 플러스 I2가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I1을 여기 걸린 전압에서 이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이것이 R1에 VS의 0V, VS 빼기 0V 할 필요 없으니까 0V는 이건 VS 플러스 I2는 R2분의 VS가 되겠죠. 여기 걸린 전압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VS를 묶어줄 수가 있어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VS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저항은 우리가 R은 I분의 V라고 했으니까 I분의 V꼴로 만들어주려면 VS 토탈 전류가 이쪽으로 오면은 IT가 되고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분자로 내려가야 되니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RL을 이제 통분해주면 R1 곱하기 R2, R1 더하기 R2에 1이 되고 이거는 이걸 정리하면 이거는 위에는 1분의 1이죠. 1분의 1. 네. 분자분모 곱해주고 분자분모 곱해주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돼. 이게 합성저항이에요. 병렬일 때 합성저항이 이렇게 돼요. 직렬보다는 병렬이 훨씬 어렵죠. 계산이 이제 분자분모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병렬 합성저항의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토탈 저항은 이걸 저항을 하나로 볼 때 이거에서 이렇게 하나로 볼 때 R1 더하기 R2 더하기 R1 곱하기 R2 이렇게 표현된다. 55ohm, 55ohm이 있다고 생각하죠. 55ohm, 55ohm이 있다. 이게 합성저항은 얼마죠? 계산해 볼까요? 이거면 50 더하기 50이면 100이죠. 그 다음에 50 곱하기 50이면 2500. 그래서 지워지고 얼마냐 하면 25ohm이 돼요. 55ohm, 55ohm일 때는 저항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어요. 병렬 저항은 좀 줄어들어요. 병렬로 있을 때 저항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55ohm, 55ohm이 4개 달려있다. 우리가 이거 바로 계산했죠? 이거는 하나로 봤을 때 25ohm.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25ohm.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또 합성 저항은 얼마죠? 이거의 반이 되겠죠. 25ohm의 반이 되니까 14.5ohm이 되는 거예요. 뭐 같으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병렬 저항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항이 병렬로 두 개가 있을 때 그 둘 중에 작은 값을 갖고 있는 저항이 굉장히 우세하게 그 합성 저항의 값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게 1ohm이고 이게 1megaohm이다. 그럼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늦어. 딱 보고서 1ohm 그냥 나와야 돼요. 병렬 저항일 때 작은 게 우세해요. 1메가가 수천 개 달려있다. 그래도 1ohm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계산해보죠. R 토탈은 이 두 개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해보죠. 그러면 1ohm 더하기 1메가ohm 1ohm 곱하기 1메가ohm 그러면 1메가에 대해서 1ohm은 거의 뭐 상관 안 해도 돼요.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져서 1ohm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한다. 그럴 때 제일 작은 게 만약에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작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저항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분배 회로라고 했으니까 이 전류가 IT가 I1하고 I2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식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여기서도 IT는 I1 더하기 I2 키르히 오프의 전류의 법칙 KCL을 적용하면 토탈 전류는 여기 들어가는 전류, 여기 들어가는 전류를 더한 게 토탈 전류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걸린 전압하고 여기 걸린 전압은 VS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걸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죠. 이걸 전압으로 표현하면 예, R1 곱하기 I1 equal R2 곱하기 I2.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I1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러면 I1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R1분의 R2 곱하기 I2가 되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I1.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IT는 R1분의 R2 곱하기 I2가 되고 더하기 I2가 되니까 I2를 묶어낼 수 있죠. I2를 묶어낼 수 있으니까 R1분의 R2 더하기 1에 I2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I2는 얼마냐? 요게 이제 넘어가니까 요걸 계산하면 R1분의 R1 플러스 R2 이게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뒤집어지니까 R1 플러스 R2의 R1의 IT가 된다. 그래서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에서 내가 I2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R1 더하기 R2분의 이 R1의 토탈 전류를 곱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구해진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구해지면 I1은 구할 수 있죠. IT 빼기 I2는 I1이니까.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우리가 이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저항 구하는 걸 배웠으니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액을 또 분석을 할 텐데 미리 그걸 앞당겨 와가지고 저항으로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걸 상기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D7533 10비트 멀티플라이인데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것만 보면 R, ER, 레드 회로예요. 사다리처럼 생겼죠?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10K하고 20K가 있어. 두 배죠. R, ER, 레드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운 기본적인 거를 적용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쪽 회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그라운드로 놓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각단에 걸리는 전압, 각단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게 뭐 VREF라고 해도 되고 10V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10V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10V.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10K이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저항이 되겠죠. 이게 이제 태블린의 등가회로에서 우리가 부하저항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들 때 마치 그것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이 저항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X오음이 됐다. 그러면은 요 저항에 의해서 여기 걸린 전압이 구해지게 되겠죠. 아까 전압분배 회로에서. 그러면은 이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상기했던 거로 적용하면 돼요. 보세요. 20kg니까 병렬되어 있죠? 여기는 얼마예요? 10kg 됐어요. 이게 하나로 따지면 10K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없으니까 이걸 10K라고 봤으니까 여기는 직렬이 되는 거죠. 직렬. 그럼 10K면 20K가 되죠. 20K 이렇게 해서 20K가 되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럼 20K는 얼마죠? 10K. 여기가 10K가 돼요. 그럼 또 10K는 얼마죠? 더하면 직렬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로 해서 구한 거니까 그죠? 그럼 10K는 20K죠? 그럼 이게 20K예요. 그럼 여기가 20K 있고 여기도 이 전체가 20K니까 네. 이게 병렬이 되어 있죠? 그럼 10K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10K가 되네요. 이렇게 이 전체가 10K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그러면 이 전압 10V는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에는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10K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항이 같으니까. 이건 뭐 저항이 같으니까 반은 걸리겠죠. 이건 5V. 그죠? 그러면 다른 거는 생각할 거 없이 쭉 계산하면 여기가 5V 걸리면 그러면 여기 10K하고 이게 합성 저항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우리가 구했듯이 10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압은 얼마예요? 2.5V.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AD7533을 분석을 할 때 이 회로가 전압을 걸리게 해서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OPMP 쪽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어떤 전압을 유기시키는데 그 각 비트당 얼마의 전류가 흘러서 얼마의 전압이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비트를 잡아가지고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덱인데 RER 레더 회로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죠. 대부분 이렇게 회로망처럼 어렵게 복잡하고 값이 다르게 그렇게 저항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회로망을 공부해 여러분이 회로를 보는 안목 같은 거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거는 꼭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실전적으로는 그게 다 필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새가 저항을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IC화 돼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알면은 회로 해석하는데 많은 지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